유산균이 많아야 그만큼 내 몸이 건강한 거겠죠. 30억 마리가 여러분들의 장소까지. 우리의 몸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제너럴 밸런스의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. 여러분,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. 우리 당에는요, 인체의 면역세포의 70%가 들어있습니다. 한마디로 우리 몸을 지탱하는 이 장의 유산균이 많아야 그만큼 내 몸이 건강한 거겠죠. 여러분들의 유산균 든든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유산균을 먹는 이유가 단순히 화장실을 자주 가고 싶어서, 화장실을 잘 갔다 올 수 있어서 아닙니다. 그뿐만 아니라 장 건강에 신경을 쓸 수 있는 거고, 우리가 장수한 나라에 가보면 참 장 건강에 예민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부분인 거죠. 이 작은 한포 안에요, 10억 아니고요, 30억 마리가 여러분들의 장소까지 살아서 들어갑니다. 자, 제가 한번 바로 먹어볼게요. 자, 이 윗부분에 이렇게 절개선이 있는데 이거를 똑 따서, 자, 입안에 와, 이 맛이요, 여러분들 그 시중에 우리 우유에다 타먹는 시리얼 있잖아요, 그 시리얼 맛이에요. 굉장히 고소하게 맛있게 드셔보실 수가 있습니다. 우리 아이들도 싫어하지 않을 것 같고요, 우리 어른들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의 몸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인체 면역세포 10% 아닙니다, 무려 70%가 들어있는 우리 장 건강, 여러분들 든든하게 챙기셔야겠죠? 제너럴 밸런스의 프로바이오틱스로 한번 든든하게 챙겨보시죠.